Suc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케이미입니다. 웃음소리 진짜 이상했어. 드디어 오늘은 키미피 코트 추천편인데요. 물론 스토커즈 팀원 추천 코트들도 예뻤고 추가적으로 가격대별 정리한 코트들도 예뻤어요. 그래서 제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진 않았지만 있긴 있었습니다. 제 취향은 좀 독특할 수 있잖아요? 알죠? 자, 그러면 올해 키미피 코트들 보러 가실까요? Suckers. 첫 번째 코트는 마티스 큐레이터의 발막한 코트입니다. 룩북에 뜨자마자 어머 텍스처가 너무 예쁘겠다, 만져보고 싶다 눈독 들였던 아이템인데요. 사실 이 제품은 궁집자님도 눈독을 들였는데 이건 내 코트픽으로 하면 안 되냐고 쫄랐어요. 올백 원단으로 퐁숑퐁숑 텍스처감이 느껴지는 굉장히 부드러운 원단감입니다. 색감이 네이비, 블랙, 아이보리 오묘하게 섞여서 이름처럼 스노우 네이비, 뭔가 네이비에다가 눈을 흩뿌린 듯한 느낌. 레글러너게 패턴을 발막한 코트로 총장이 길지 않고 45도 각도에서 볼 때 예쁘게 살짝 퍼지는 실루엣, 이게 이쁘더라고요. 롱한 기장감 코트를 찾는 분도 분명 많이 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치노 팬츠 붐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하면 이쁜 발막한 코트는 살짝 총장이 좀 더 짧은 발막한 코트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해봅니다. 맞지? 한국말 맞지? 맞아. 예를 들자면 캡틴 선샤인 코트리드, 거기 코트 총장이 좀 짧거든요. 하지만 거기 코트는 진짜 비싸, 못 사. 그래서 치노 팬츠를 좋아하시고 요즘 내 스타일을 아메카지 클래식 룩으로 좀 돌리시고 계신다면 요런 담백한 기장감의 코트 추천드릴게요. 원단감이 확실히 포인트가 되는 만큼 디자인은 담백 깔끔합니다. 양쪽으로 포켓이 있고요, 안쪽으로 양쪽 이너 포켓이 있습니다. 뒤쪽으로 중앙 밴드 처리되어 있고요. 안감 또한 큐프라 원단으로 내구성이 좋고 광택감도 은은하게 예쁩니다. 텍스처감 있는 코트들은 살짝 으름미가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년배 분들 혹은 30대 분들 텍스처감 코트 키미 취향이다. 그래서 요 코트는 치노 팬츠랑 매칭 해주시면 정말 이쁠 것 같은데요. 터카 부츠에 스트라이프 니트 같은 거 포인트로 입어주시면 뭔가 클래식 담백하면서도 귀여운 룩을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Suckers. 다음은 MMGL의 부클 발막한 코트입니다. Hey, it's all about the texture. 제가 사실 옷의 흥미를 느끼는 포인트가 텍스처감이에요. 원단감. 결국에 옷은 만져지는 거잖아요. 어? 존나 비벼. 알파카 울 혼방의 부클 원단으로 텍스처감이 몽글몽글 양 같아. 약간 어린 왕자가 엄덕 위에서 이런 거 입고 있을 것 같고 막 그런 느낌? 이 몽글몽글한 텍스처감이 느껴지지만 엄청 부드러웠어요. 오트밀 컬러감의 겨울 코트는 시각적으로 밝은 컬러이지만 포근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조금 뽀짝한 남친 룩, 귀여운 룩을 연출하시긴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 발막한 코트는 살짝 트렌디한 느낌으로 살짝 드롭되는 오버한 실루엣에 기장감이 긴 게 특징인데요. 카라를 여밀 수 있는 비조 디테일도 있고 첫 단추를 제외하고는 모두 힌든 버튼 처리를 해줬어요. 근데 이 첫 단추 보이는 게 진짜 귀엽더라고. 원단 텍스처감이 포인트가 되는 코트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디테일이 없고 깔끔 담백했어요. 양쪽으로 큼직한 아웃 포켓에 안쪽으로 이너 포켓이 하나 있었고 코트 뒤편 중앙으로 변태 처리가 됐대. 코트 뒤편으로 중앙 벤트 처리되어 롱한 기장감이지만 펄럭이면서 편히 걸으실 수 있었습니다. 뭔가 울라프 같은 남친 룩으로 딱 어울릴 것 같은 코트 아닐까요? 막 가가지고 막 앵기고 싶은 그런 느낌. 아니요, 그냥 내가 울라프 할게요. 와, 앵겨. 야, 들어와. 코트가 너무 귀엽다고 해서 귀여운 느낌만 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코디는 올블랙 시크하게 입어준 다음에 아우터로만 포인트를 주는 거죠. 그래서 뭐 데이트할 때 코트 딱 벗으면 남성미 뿜뿜 하다가 어라? 반전 매력? 어라? Suckers. 다음은 비슬로우의 M65 캐시미어 후드 코트입니다. 발막하니 아직 인기가 많은 것 같지만 코튼 팬츠, 치노 팬츠 이게 인기가 많아지니까 추천드리고 싶은 코트는 후드 코트류였어요. 울 캐시미어 혼방으로 원단감에 은은한 광택감이 있고 터치감도 부들 매끈하고 유연한 원단감이에요. 붉은기 거의 없는 애쉬 브라운 컬러감이 예쁘고 멜란지 컬러감이라서 또 난 멜란지 컬러 못 참지. M65 피시텔 파카를 베이스로 만든 코트라서 뭔가 오묘한 매력이 있어요. 비주얼리 M65 파카인데 코트인 거지. 레글런 어깨에 루즈한 핏이고 적당한 기장감에 45도 각도에서 보면 살짝 퍼지는 실루엣이 예쁘더라고요. 피시텔 파카 베이스라 단추 대신 지퍼와 스냅 버튼이 사용된 여밈이었고 후드 조절 스트링과 내부에는 허리 스트링이 있어서 쪼여서도 연출이 가능하십니다. 소매에는 미니 스트랩과 버튼이 두 개라서 살짝 쪼여 입으실 수도 있었고요. 양쪽으로 사선 포켓, 안쪽으로 양쪽 이너 포켓이 있었고 뒤편 중앙에 피시텔 디테일. 이게 뭔가 코트 원단에 피시 디테일이 들어가니까 되게 귀엽더라. 되게 약간 꼬랑지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치노 팬츠, 데님 팬츠, 캐주얼 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요 후드 코트 굉장히 이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코디는 퍼티그 팬츠에 뭐 스트라이프 니트 하나, 거기에 조금 더 스포티한 감성의 스니커즈 신어주면 뭔가 학생 룩이지만 굉장히 옷 잘 입으면 맛이 날 것 같아요. Suckers. 마지막은 마마가리의 더플 코트입니다.
더플 코트 붐은 올 거야. 와, 주라. 학생 때 교복 위에 입던 거 그만 생각해도 돼요. 더플 코트 해외에선 진짜 멋쟁이 아이템이라고. 그래서 출시 전 제품을 쫄라서 급하게 받아서 보여드립니다. 이 제품은 대략 일주일 정도 후에 출시가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심플 베이직, 담백한 느낌의 더플 코트를 찾고 있었는데 정말 트레디셔널한 더플 코트는 뭔가 만졌을 때 원단감이 좀 거칠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저는 또 그게 싫더라고요. 뭔가 그게 근본인 건 알겠는데 내 살에 닿는 건 거칠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울캐시 나일론 혼방 원단감으로 원단감이 굉장히 흡족했던 제품입니다. 뭔가 살짝 텍스처감이 느껴지면서 폭신하고 부드럽고 유연한 원단감이었어요. 어깨에서 등짝으로 이어지는 요크 디테일과 예쁘게 각이 잡혀주는 후드, 큼직한 플랫 포켓에 안쪽으로는 양쪽 이너 포켓이 있고 뒤편 중앙으로 팬드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플 코트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되는 토글 부분이 굉장히 분해가 나서 또 제 스타일이었는데요. 검정 가죽 고리에 소플 토글. 이 토글이 포인트는 더플 코트잖아요. 근데 이게 좀 싼티가 나면 속상하지. 이왕 학생인 거 학생답게 입게 더플 코트 따고 학생 룩으로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미니멀 클래식 의류 좋아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자, 이렇게 키미픽 코트 추천까지 정말 다양한 코트들을 실물로 리뷰해드렸는데요. 물론 제가 추천드린 브랜드들의 아더 제품들도 만족스러운 제품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코트 추천 영상 1, 2, 3편까지 모두 보신 후 본인 취향에 제일 잘 맞는 코트로 영입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키미픽도 입어보셔야겠죠? 오늘 거는 조금 남달라서 지원자가 많으려나? 입어줘요!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로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코트 끝! 안녕! 코트 깔려 뒤지겠어.